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현대시 국왕 송수관 선생님의 까치밥, 그리고 이정록 선생님의 의자 두 작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금은 일상적인 소재, 향토적인 소재인 까치밥과 일상적인 소재 의자,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두 작품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까치밥입니다. 혹시 까치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보통 감나무에서 마지막 남은 혹은 몇 개 남은 감을 따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지나가는 까치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즉 우리 인간이 자연물인 이 까치와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배려,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작품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향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까치밥이 있는, 즉 미물까지도 배려하는 따뜻한 인정이 살아있는 공존의 공간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즉 고향의 참된 의미, 아니면 고향에서 왜 까치밥을 남겨두는지도 모르면서, 누가 모르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이 까치밥은 당연히 긍정적 대상이 되겠죠. 공존의 가치를 품고 있는 따뜻한 인정입니다. 그러한 까치밥을 따는 서울 조카 아이들, 나쁩니다. 왜 까치밥을 따기 때문이죠. 왜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울 조카 아이들은 어쩌면 청자, 교훈을 전달해주는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자에 해당하는 대상으로서, 도시에서 자란 존재로서 배려와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없는 현대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조카 아이들 이어 청자죠. 그 까치밥 따지 말라라고 명령형을 통해서 의도를 전달하였습니다. 까치밥을 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도의 빈, 비어 있습니다. 겨울, 겨울입니다. 둘 다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를 형성을 하죠. 무조건 겨울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겨울은 춥습니다. 근데 비어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가득하다, 겨울에 가족들이 함께 있다 라고 하면 그 겨울은 긍정적인 것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즉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삭막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뭐가 없이, 까치밥이 없이 남으면 우리 마음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죠. 얼마나 허전할까. 즉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까치밥이 없게 되면 얼마나 메말라가느냐, 얼마나 메마르냐. 그래서 인정이 메마른 현실을 화자는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소용돌이 치고 휩쓸려 배 줄일 때도 삶을 살아가면서 매우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살아온 밑에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누구죠? 까치겠죠?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까치밥이. 그래서 원관념은 까치밥이고, 정통적 공동체에 내재한 배려와 인정을 따뜻한 등불이라고 하는 이러한 감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부릅니다. 철없는 조카 아이들이여, 서울 조카 아이들이여, 다시 명령을 합니다. 시구가 반복이 되었죠.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동사구조의 반복, 대구법이라는 말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랑방 말쿠지의 집신 몇 죽, 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까치밥이었는데 여기서는 집신 몇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을 하는 집신은 어쩌면 까치밥과 동일한 유사한 의미를 지닐 수 있겠죠. 물론 설명 내용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왜 집신이 까치밥과 동일한 의미인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집신 몇 죽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돌아가신 거죠. 그 집신 덜어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아,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정처 없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토닥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이 집신이.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타인에 대한 배려로 이 집신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아이들아, 아이들을 다시 또 불렀습니다. 이러한 것을 돈호법이라고 하고, 여기서 처음 말씀드렸네요.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또다시 명령형이 사용되었고,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집신과 동일한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까 겨울 하늘 나왔었죠? 빈 겨울 하늘 나왔었죠? 근데 그 겨울 하늘에 떠 있으면, 까치밥이 떠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숩게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까치밥이 까치밥만을 위한 것이 아니, 위한 것도 된다. 즉, 날짐승에게 따뜻한 등불이었는데 이것이 인생길을 따숩게 비춰주는 등불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의 확장을 통해 점층법이겠죠. 인식의 확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지로도 출제가 가능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내용 천천히 모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해제와 이해와 감상, 밑에 이해와 감상 두 번째 것까지 마지막 부분만 볼까요? 후손들에게 아까 인생 삶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 그렇게 시상을, 시를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감상 포인트는 해제와 동일하니 넘어가고, 주제와 전체 구성, 표현상의 특징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심 소재의 이해 매우 중요하겠죠. 그 다음 명령형 어미의 사용 효과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다음 작품 이정록 선생님의 의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누가?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병원에 갈 채비를 하시면서 한 소식 던지신다.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이야기의 내용이 2연과 5연의 내용입니다. 볼까요?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 허리가 아픔을 통해서 어머니께서는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되신 건데, 그 삶의 이치가 뭐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의자라는 겁니다. 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기댈 수 있는 거잖아요. 즉, 허리가 아프시니까 이 의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자와 같은 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리고 꽃도 열매도 결국 의자에 앉아 있는 거다. 즉, 꽃과 열매도 모두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된다. 우리네들은 전부 다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시적 화자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큰애 네가 화자인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의자였다. 아까 모두 다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아버지한테는 그 의지할 대상이 바로 시적 화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든든한 의자였던 화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여기 있는 이 지푸라기와 여기 있는 딸이도 결국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의자라는 것입니다. 즉 식물에게도 의지할 대상, 의자를 내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싸우지 말고 살아라, 명령을 통해서 교훈을 전달하고 있으십니다.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금을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여. 사투리, 방언을 사용하였다. 구어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라는 내용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머니의 당부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핵심 정리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작품 비하면 조금 난이도가 더 낮은 작품이었죠. 밑에 해제와 이해와 감상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뒷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자 역시 아버지에게 의자와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자연물, 참외, 호박이라는 자연물에게까지 인식의 확장, 점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존재도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동등한 인격체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댈 수 있는 의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자의 특성과 주제의식, 방금 말을 했었던 의지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의자의 원관념과 상징적 의미,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상 전개 방식 조금 특이하죠? 1년에 던졌습니다. 병원에 가시면서 소식을 던지셨죠? 그 소식의 내용이 이렇게 2, 3, 4 연으로 내려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2연과 4연은 이런 내용, 3연과 4연은 이런 내용. 표현상의 특징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직접 인용,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했죠? 그것으로 인한 효과. 자, 이렇게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서술형 문제 가볍게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의 특징, 어머니가 화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이러한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의자의 원관념 찾아보아라, 이러한 형태로도 학교 내신에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제공하는 이러한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내신 대비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변형 문제입니다. 조금 많이 변형을 했는데 이 문제는 가와 나를 소개하는 기사문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둘 다 교훈을 전달했죠?
정답 찾으셨나요? 정답은 바로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답은 바로 1번이죠. 자연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웠는데 타인에 대한 배려, 이해. 가 주는 기쁨. 물론 여기서 까치발이에서는 자연에 대한 미물에 대한 배려 이해가 나오지만 그것을 확장시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은 결국 타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해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살펴볼까요? 자, 지필 문제인데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와 달리라고 되어 있으면 이 가만 먼저 확인해서 선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내려가시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두 작품 다 뭐뭐라라고 하는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였고, 그러한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했다. 이것이 공통점으로 올바른 이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작품 내용 살펴보았고, 문제까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학생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